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냉면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찍 지금 해 뜨자마자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공수 솔밭에 제가 학공치 자리를 한번 촬영하러 와봤습니다. 어젯밤 중에 바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래 일찍 와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공수 마을 쪽에 들어왔다 이란다면 솔밭 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이 자체는 송정 쪽입니다. 여기에서 바라보게 되면 앞으로 쭉 바라보시게 되면은 저 하얀 등대, 빨간 등대 보이시죠? 저로는 송정입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인트를 잘 찾겠지요? 자, 지금 주주편에는 사람들 많이 서는 자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그 자리는 아직까지 파도 여파가 좀 있습니다. 파도 여파가 좀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좀 여러분들 빨리 못 찾을까 봐 싶어서 제가 좀 포인트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앞에 보면은 펜션 하나 있죠, 여러분들. 조금 올라가면서 촬영을 할까요? 밑에 길이 잘안 보이네. 자, 여기 펜션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조금 더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펜션 저기에서 들어오시고 공수 마을 쪽에 차를 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에는 걸어서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로는 걸어서 들어오시고 송정 쪽에서 걸어서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펜션 자리, 이 자리를 찾았다 이란다면은 저 하공치 많이 나는 데를 가지 마시고요. 여기로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옆으로 옮겨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저 앞에 배쪽에 위에 또 나온 거 있잖아요. 저 자리가 좋습니다. 저기에서 서가지고 먼 바다를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로는 하지 말고요. 양식장 보고 글로 보고 던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학공치 많이 나는 데는 지금 현재 파도가 많이 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도가 아직까지는 많이 죽었기는 많이 죽었으나 조금 아니더라고요. 그래, 거기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파도가 좀 죽으려고 그러면 한 모레 정도나 아마 파도가 다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가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한참 간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간조 시간이고요. 간조가 지금 한 중물 정도 됐나 아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간조가. 자, 여러분들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쪽편에는 펜션이 있고요. 펜션 쪽에도 장사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유튜브 팬분이 하고 있는데. 자. 자, 촬영의 송정 전냉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지금 오전 촬영 이어서 오후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용궁사 가는 갯바위에서 지금 갯바위 넙득바위입니다. 팔팔이 너무 좋아서 제가 넙득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후 시간에 지금 촬영을 하러 와서 지금 옆에 하궁치 잡는다고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서 저는 낚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는 물어본 게네. 오늘은
저 학공지가 잘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한 며칠 전에는 그래도 여기에서 뭐 말이 맞는 말이 수는 아니나 조금 잡았다고 그럽니다. 요 주변에서요. 그러니까 요 근처를 제가 한번 포인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이런 데가 넓떡바입니다. 낚시할 자리는 지금 좋거든요. 지금 제가 앞으로 못 나가겠습니다. 파도가 너무 시가지고 파도가 너무 세서 지금 바위 위에 물이 있는 데는 미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포인트가 괜찮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에서 하공치 많이 잡았던 자리 영상 올렸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제가 설치고 나서부터 낚시를 찌낚시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설치고 찌낚시를 한 번도 못했거든요. 한 번도 못했는데 계속해서 날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파도만 진짜 말도 못하게 일어나고 그동안에 몇 번을 저 영상에 한 두 번이나 그렇게 올렸지만은 팬분들도 궁금하고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만약에 바다 상황이 좀 궁금하다 이런다 하시면은 저희인데 가끔을 앵겨 주세요. 그러면은 포인트에서 뭐 학공치가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원투를 친 장소는 어디며 이런 식으로 저희인데 가끔을 치 주시면은 제가 가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서 저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거로 방송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닭들창에도 내가 글을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장의 모습을, 현장 모습을 많이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용궁사까지 걸어가 보려고 한 게네,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용궁사까지 걸어서 가보려면, 요는 진짜 솔직하게 오신다 들어온다면 등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는 제가 말하기를 등산 낚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산도 할 겸 낚시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용궁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하시고 낚시도 하시고 그래 하는 게 아무리 봐도 좋겠죠. 자 오늘 오후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아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아저씨 학공지 재밌게 좀 봤어요. 아이고 혹시나 하고 왔다가 역시 안 되네요. 6번만 주고 갑니다. 자 우리 아저씨도 이렇게 고기를 안 된다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저씨가 며칠 전에 여기서 학공치 맞는 마리수는 아닙니다. 맞는 마리수는 아니고 재미를 좀 봤다고를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한 며칠 전인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며칠 정도로요? 예? 그 학공치 나온 날 한 며칠 정도 지난주 큰 거 세 마리. 아, 예. 지난주에 아주 큰 놈. 올해는 학공치가 좀 나오면은 작년에보다 씨알이 늘고요. 진짜 더 말도 못하게 많이 씨알이 많이 굵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공치 너무나 큰 거 이런 거를 보고 진짜 어종을 다르게 부르고 싶더라고요. 너무 크다는 게.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